이정현의 소통테라피 이번 시간 주제는 아메리카노 주세요입니다. 여러분, 이 단어 들어보셨죠? 캐러멜 마키아토. 어디서 들어본 것 같으세요? 가깝게는 자녀분들께 아내, 남편 혹은 친구분들과 커피 전문점에서 만났을 때였던 것 같죠? 요즘에 커피 전문점이 많이 생겼습니다. 저희 동네에서는 길을 몇 걸음만 걸어도 커피 전문점 두세 개가 보이는데요. 그곳에서 대화를 나누는 분들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. 즉, 요즘 커피 전문점에서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, 아는 것이 힘인 요즘 세상. 도대체 커피 전문점이 뭐며 주문을 어떻게 해야 할까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. 이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그들이 좋아하는 커피의 종류만 알아도 소통의 소재로 이용하실 수 있겠죠. 자녀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다가 여러분들과 대화를 할 때, 와, 우리 부모님 진짜 많이 하신다. 와, 진짜 신세대네. 라는 생각이 들면 더 즐거운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죠. 그런 의미에서 커피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커피에 대해 한번 저랑 알아보도록 해볼까요? 먼저 흔히 듣는 아메리카노. 여러분, 아메리카노는 어떤 커피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? 이 아메리카노는요, 에스프레소라는 커피 원액. 이 에스프레소는 영어로 익스프레스, 빠르다 라는 정의를 가진 단어로,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습니다. 기계가 있으면 이것을 이용해서 30초 안에 빠르게 추출된 커피의 원액을 말합니다. 이 커피 전문점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커피의 종류들이 이 에스프레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그래서 맨 처음에 커피 전문점에 가셨을 때 결정하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, 아, 오늘 내가 커피를 마실까? 커피가 아닌 음료를 마실까? 요 두 가지입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 커피를 마시기로 결정하셨어요? 그렇다면 두 번째 결정하셔야 될 것이 바로 뭐냐? 우유가 들어간 커피를 마실까? 우유가 들어가지 않은 커피를 마실까? 입니다. 커피 전문점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듣는 그 말, 바로 아메리카노 주세요! 일 텐데요. 이 아메리카노가 커피 전문점에서 유일하게 우유가 들어가지 않은 커피입니다. 커피 원액인 에스프레소와 뜨거운 물이 들어간 커피가 바로 아메리카노라는 사실. 여러분, 어렵지 않으시죠?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. 따뜻한 아메리카노, 그냥 아메리카노. 차가운 아메리카노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. 가끔 가다 어떤 분께서 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신데, 아, 이 말은 틀린 말이겠죠. 따뜻한 아메리카노나 아니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.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믹스 커피. 아, 왜 커피 전문점에는 믹스 커피라는 메뉴가 없는 것일까? 라고 생각이 들 때 있으시죠? 아메리카노 주세요, 아메리카노 주세요 하니까, 아, 그냥 나도 마시자 라는 생각에 친구분들하고 자녀분들하고 똑같이 시키신 거예요. 그랬다가 티도 못 내고 속으로, 아, 이게 뭐야, 이거 한약이야, 너무 써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요. 우리 흔히 말하는 다방커피,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리고 제게도 가끔은 정말 필요한 이 믹스커피와 같은 맛의 커피는 무엇이 있을까요? 자,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시중에서 파는 이 믹스커피에는 프림과 설탕이 들어있죠. 커피 전문점에는 프림이 없어요. 대신에 사용하는 게 바로 우유입니다. 그래서 우유가 들어간 커피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. 여러분, 아메리카노라는 단어만큼이나 카페라떼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죠? 아, 여기서 라떼가 우유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카페라떼는 커피 원액인 에스프레소와 우유가 만난 커피로,
우리가 먹는 믹스커피와 좀 다른 점은요, 설탕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.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좋을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단맛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카페모카의 모카는 초콜릿이라는 뜻으로 초콜릿이 들어간 커피를 말하며, 위핑크림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 케이크에 들어간 그 크림 있죠? 네, 그것과 같은 생크림을 말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마끼아또라는 말을 또 들으실 수 있는데요. 에스프레소 마끼아또라는 그 커피 원액에 우유 거품만 살짝 올라간 커피는 아주 작은, 요만합니다 여러분. 요만한 잔에 나오는 커피이니 아주 진하고 소량의 커피를 원하시는 분들만 드시면 좋고, 많이 들으시는 그 캐러멜 마끼아또라는 커피는 캐러멜 시럽이 많이 들어간 아주 달콤한 커피니까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, 이게 또 요즘 세대 특히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커피입니다.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 기억해 두셨다가 자녀분들하고 대화하실 때 한번 물어보세요. 정연아, 요즘 사람들 그 캐러멜 마끼아또 좋아한다는데 너도 좋아하니? 라고 말이죠. 와, 이 자녀분들 깜짝 놀라면서 동그란 눈으로, 아니 캐러멜 마끼아또를 어떻게 하세요? 이러실 거예요. 저도 저희 엄마가 그러시면 진짜 놀랄 것 같거든요. 이렇게 커피는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매개체로 정말 좋은 소재인 것 같습니다. 뿐만 아니라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신체의 에너지 소비량을 약 10% 올려주는데, 이는 비만을 예방한다고 하는데요.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과유불급, 하루 최대 두 잔, 여기서 만약에 믹스커피 같이 프림 설탕이 들어간 커피는 하루 한 잔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.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, 흐름을 다 따라갈 수는 없어도 읽고 습득하면 그만큼 소통이 원활해진다는 사실. 커피라는 소재를 통해서 우리 가족, 친구, 직장에서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소통 테라피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몸도 마음도 늘 건강하세요. 지금까지 저는 소통 테라피 이정현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